2021년 2월부터 주문해 주신 고객님의 사연입니다. 이번 고객님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입니다. 보내주신 편지지에 이름과 나이, 성별을 적어주셔서 부득이하게 모자이크 처리하였습니다. 이분은 기본적인 식습관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고 실천을 하신 분입니다. 병원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에 효과가 있는 약을 처방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을 개선하려면 식습관을 고쳐야 된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식습관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한입피레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된 것 같아 저희 한입에서는 매우 뿌듯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 당뇨가 오래 지속되니 합병증이랄까, 역류성 식도염, 단백뇨, 혈뇨가 생겨 여러가지 힘든 상황이었다. 식생활 개선이 먼저라고 해서 소개받아 히포소스, 야채 샐러드, 닭가슴살을 아침, 저녁으로, 점심은 일반 식사로 바꾸고 두 달 후 점기 검진을 받은 결과 당 수치도 좋아지고 단백뇨, 혈뇨도 정상 수치로 돌아와서 신장 내과는 두 달에 한 번 검진 받았던 게 1년에 한 번으로 바뀌게 되었다. 사실 히포소스는 좋다고 해서 집에서 해먹어 봤는데 맛도 별로고 잘 안 먹게 되어서 버리는 게 태반이었다. 소개받아 먹게 된 이 히포소스는 맛도 좋고 일회용 포장이라 깔끔해서 먹기 좋아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한입에서는 3개월 이상 섭취한 고객님께서 고객님만의 스토리를 적어주시면 소정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섭취하시면 한입에서 진행하는 고객 스토리 이벤트에 참가해주세요. 감사합니다.